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심리학적 지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리학문외과 우파찬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은 코비드-19을 빼놓을 수 없는 한 해입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국가 방역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항체 형성률, 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드리고요. 제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항체 형성률 발표할수록 비난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방역 대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체 전수조사 혹은 샘플 조사를 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뭐두번 조사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첫 번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신뢰도가 있느냐 이런 비난도 있었고요. 그때 그 당시에 동시에 이루어졌던 타 연구와의 그 항체 형성률 차이가 무려 뭐 몇백 배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거 과연 이게 신뢰가 있냐?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3,055명을 그 대상으로 해서 항체 보유자 한명 나왔어요, 한 명. 그렇기 때문에 항체 보유율은 실제로 0.03%였다. 그때 15,000명 정도가 이제 실제 인구로 치면 항체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 이것은 그때 그 당시 확진자 수와 유사했기 때문에 K 방역이 이렇게 훌륭하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와 이 실제 항체 보유자 수가 유사하다라는 근거를 통해서 너무나 확실한 모범적인 방역을 하고 있다라는 근거로 사용하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일각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제한점들이 많이 있었고요. 세계 주요 국가와의 괴리가 너무 커. 이런 그 비난이 많이 있었다는 점.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차 조사는 6월에서 8월까지 이 샘플을 좀 늘리면 좋은데 더 줄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항체 조사 검사를 안 하는지 이거를 이제 끝까지 듣고 나시면 이유를 알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컨텐츠를 여러분들 보실 때는 다 이미 항체 2차 조사 결과가 나왔을 테지만은요.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나온다는 것만 알고 있고요. 뭐 실제로 그런데 결과는 이 제가 제시한 이 표에 의거해서 이 범위 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는요, 항체 보유자가 0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항체 보유율이 0%가 되고요, 실제 인구 대비는 빵명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고요. 항체 보유자가 1차 조사처럼 한 명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항체 보유율은 0.06%가 되면서 실제 인구 대비는 3만 명의 항체 보유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체 보유자가 2명이 나오게 되면은요, 항체 보유율은 0.19%가 되면서 실제로 인구로 계산해 봤을 때는 9만 5천 명의 항체 보유자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항체 보유자가 10명이 나오게 되면요, 드디어 항체 보유율은 1%에 육박하게 되는데요. 실제 인구는 50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체 보유자가 100명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요, 최소 우리나라 항체 보유율은 10%가 되면서 실제 인구 대비는 이제 500만 명 이상이 되게 됩니다. 요 범위 내에서 대략 나오게 됐어요.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한명 나오는지, 두명 나오는지, 세명 나오는지 따라서 항체 보유율이 극심하게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점이 사실은 이 조사의 제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왜 이렇게 이 항체 보유율 조사할수록 비난을 피해갈 수밖에 없는지, 결과와는 상관없이 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자주 하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틀 안에서 대부분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 항체 보유율이 0% 표본 조사 중에서 한 명도 안 나오게 될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그 감염되어서 확진된 인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항체 형성률이 제로다라고 했을 때 이 조사의 가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돈 들여서 시간 몇 달 걸려서 이런 조사를 왜 했느냐? 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한 거 아니냐? 어떻게 0%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아까 말했죠? 이 0.06%, 그러니까 1차 조사가 0.03%, 2차 조사 혹은 뭐 3차 조사, 4차 조사에서 0.06%가 나왔을 때는요, 실제 우리나라 인구 대비 한 3만 명 정도가 항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그동안 국가가 내세웠던 K-방역의 표본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그리고 그나마 비난받을 소지가 가장 적긴 하지만요, 뭐가 문제가 되냐? 이게 전 세계, 지금 심지어 60%에 육박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방역을 잘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최소 0.06%는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1%가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0.06%가 나왔다? 이건 뭡니까? 실제로 제대로 된 조사가 된 거냐? 전 세계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합당한 근거를 제시를 하지 않으면 이 역시 결과 자체가 신뢰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조사와 아주 유사한 비난 포인트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0.06% 나오면 앞으로요, 조사할 때 잘 보세요. 0.1% 미만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비난을 피할 길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자, 이번에는 0.19%에서 1% 사이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9만 5천 명에서 50만 명이라는 사람이 항체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현 방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현재 한 3만 명 정도가 확진자로 되어 있는데 항체 형성이 이미 9만 5천 명에서 50만 명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숫자의 감염자를 놓친 것이냐, 과연 현 시스템으로 이렇게 감염의 측정을 하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이 깜깜이 확진자, 무증상 감염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거의 지금 대처가 안 되고 있다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의혹이 많이 되고 있는 표적 검사, 어떤 특정 집단을 집중해서 검사했을 때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의 1% 정도가 감염되어 있거나 이미 나와서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집단을 하더라도 그 집단에 집중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마녀사냥의 표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정치적 의도로 충분히 사용된 가능성은 명백해지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도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K-방역이 너무나 잘했다라는 그동안의 그런 방식의 이 선전으로 인해서 이 항체 형성률은 0.1%에서 1%만 돼도, 이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이게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표적 검사 확진자 조절 가능성을 피해가기가 어렵다라는 점 때문에 강한 비난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도 안 돼. 자, 마지막으로요. 10% 이상이 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K-방역의 총체적인 위기라는 점을 아주 드러내놓고 시인하는 것. 이미 10%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건 집단 면역화의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나라가 하던 아주 폐쇄적이고 사람들을 이 공포심에 몰아서 집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 범죄자처럼 되고 있는 현재 불링 포비아의 그런 형태, 공포와 억압적인 방역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뭐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포인트가 되어도요, 항체 보유율이 0%가 나와도 문제, 10%가 나와도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조사를 했으면 보고하고 바로 발표해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면 그만인데, 그거를 연기하고, 전문가 의견을 넣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해석은 국민들이 적절히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도 역시 세계화의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심 상가들 가보세요. 경제적으로 파탄 났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메르스 때처럼 치사율이 막 30, 40% 가고 사스처럼 10%에 육박하고 그러면은 이런 정책들이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보는데요. 치사율도 이렇게 낮은 데다가 증상도 괴롭지가 않아요. 제2의 어떤 흑사병이 도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특정 집단, 특히 교회, 일주일에 한번 가는 그 교회, 그 문제 있는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들은 당장 중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했습니다. Thank you.